안개가 집회 현장을 가득 메웠지만 학생들의 열정은 날씨에 굴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대학 청년들의 모습이 제주 새별오름 현장에서 장관을 이룹니다. 이기풍 선교사를 통해 전해졌던 복음이 제주 땅에 닿은 지 110년. 그러나 섬 전체를 아우르는 무속 신앙과 10%도 못 미치는 복음화율, 그리고 4.3 사건의 아픔이 제주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제주 성도들과 전국 CCC 청년들은 이곳의 회복을 위해 마음을 모으며 기도와 섬김을 통해 제주 땅의 아픔이 거치고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함께 소망했습니다. 제주 시민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더욱더 그 제주 시민들이 아픔을 좀 더 내려놓고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진짜 회복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아, 하나님이 아직도 제주도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모두 다 하나님 영접하고 만약에 잊혀졌다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이끌어간 한국대학생선교회 박성민 대표는 제주 성도들과 CCC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가올 통일시대의 주역이 되자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품고 또 조국을 품고 세계를 품고 우리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도전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주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 세상하고 똑같아진다.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에, 원초적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진짜 적나라하게 헌신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선교대회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선교 박람회와 제주 미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새별오름에 함께 설치된 선교 박람회에서 26개국 67개 부스를 돌아보면서 선교 비전을 품는 한편 제주도 해변 전역을 돌며 해안가를 청소하고 제주 땅을 위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직접 이렇게 제주도 땅을 보고 제주도 사람들이랑 같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었고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주 미션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의 섬김도 더 기대됩니다. 민족 복음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는 CCC. 이번 제주 선교대회는 대학 청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곳 제주 새별오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제주도 성도들과 CCC 청년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제주 복음화와 한반도의 회복을 함께 열망했습니다. CCN 뉴스 조홍현입니다.